내일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내일주 간판주는 신성통상인데요. 네. 이게 제가 이제 4월, 5월에 한 번씩 추천해 드렸습니다. 수요일에. 근데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이제 추천드릴 때 별로 이렇게 안 올랐어요. 한 3, 4%밖에 안 올랐는데 오늘 너무 급등해서 좀 추천하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 의류 업체죠. 특히 리테일을 많이 만들어서 이 회사의 프로세스를 보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, 미얀마 등지에서 만들어서 제조 공장 그쪽에 있죠. 그래서 미국 바이어들에게 OEM으로 납품하는 그런 구조인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저가 브랜드 탑텐, 지오지아, 올젠, 그리고 NDD 등 중저가 브랜드가 상당히 매출이 좋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50% 증가한 그런 실적을 올렸고요. 특히나 말씀드렸던 이 중저가 브랜드의 탑텐몰이 있습니다. 이 탑텐몰에 들어가 있는 게 탑텐, 포렘, 프로젝트M, 지오지아, 올젠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요. 이 중소형 브랜드가 상당히 매출 규모가 상당히 좋습니다. 거기다가 이 회사가 2018년도에 이 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작년에 성장 규모가 무려 120%가 넘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좋죠.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SPA 브랜드로 잘 알려진 일본의 유니클로가 유니클로를 대체할 게 바로 이제 탑텐이라고 이 신성통상이 브랜드인데요. 상당히 반사익을 많이 받고 있고, 이 그 국내에서 유니클로가 갖고 있던 런칭이나 아니면 유통망을 전부 다 이제 신성통상이 다 갖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주가가 오늘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보통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. 한 2,200원 정도 시초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만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거나 들어가시고요. 그렇지 않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2,9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1,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신성통상 의류주 내에서도 가장 좀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2,2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요. 자, 이어서 홍혜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난번에 제가 쇼박스를 말씀드렸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참 좋은 여행을 리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상 최근에 이제 여행주가 굉장히 좀 핫한 이제 그런 업종이죠. 코로나 네.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카지노 업종, 그다음에 이제 뭐 크루즈 업종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좋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좋은 여행인데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에서 살짝 좀 눌렀다가 바로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. 현재 어제 이제 17,500원 좀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망치형의 캔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조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처럼의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로 좀 전략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의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장에서는 사실상 많이 오른 건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다음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지난주 말씀드렸던 쇼박스도 사실상 그런 맥락이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이제 OE 솔루션 이라고 하는 5G 관련주입니다. 통신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. 2019년도보다도 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통신사들이 투자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통신 3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.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,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전 세계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은 필수인데 투자가 너무 지연되면 그 산업 자체도 다 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서서히 산업이 커질 가능성. 그러니까 즉 투자가 다시 재개가 돼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주가는 여기서 좀 좋은 모습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
드릴게요. 네.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일선을 돌파하면서 주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막판에 거의 이제 고점 마감이 됐어요. 이제 중요한 건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좋아질 수 있는 것, 그러니까 즉 투자 재개 가능성이 좀 있다라면 우리는 조금 이 구간은 부담 없이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스펙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하한가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오히려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다라는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솔루션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명확한 추세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세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. 현재는 5만 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전저점 3만 9천 원 이탈이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통신 장비주들 정말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하락세가 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